지금까지 자연스러운 생애 과정으로 여겨왔던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그런데 요즘 2030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은커녕 연애조차 기피하고 있습니다. 막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연애를 굳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솔로를 선택한 우리 지역 청년들. 연애에 대한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종아 씨. 한창 연애하기 좋은 나이라고 하지만 솔로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이제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어쨌든 위치가 위치인지라 일이 좀 굉장히 많은 판에 속해서 시간적 여유가 일단 많이 없고 무엇보다 굳이 연애를 안 해도 뭐 이제 그 다른 거에서 이제 뭐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업무에 적응하는데도 하루하루가 벅차다 보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이 청년만의 이야기일까? 취업과 동시에 독립한 정원 씨는 퇴근 후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하는 데 시간을 보내느라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하루가 끝나곤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개인적인 시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혼밥하거나 혼술하거나 이런 문화도 너무 당연시되고 저의 자기 개발에 더 이제 시간을 많이 쏟는 것 같고 운동을 한다던가 이제 뭐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한 소비가 중요하다 보니 연애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2030 세대들. 실제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의 66.5%가 요즘 공부하거나 자기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행복의 추구가 개인으로 초점이 돌려졌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개인의 추구로 있어 개인의 여가 활동, 여행, 힐링, 그리고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슈화 됐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초점이 돌려졌다라는 그 행복의 중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5.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70.4%는 스스로 비연애를 택했다고 밝혔는데요. 연애와 거리두기 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건수도 줄어들면서 저출산 고령 사회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는 그 심각성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결혼 그 수치도 절대적으로 줄은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만남의 횟수, 만남의 어떤 상황 이런 것 자체를 꺼립니다. 정말 심각하고 이러다가 정말 인구가 아주 전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2030 세대들의 현실. 실제로 세대별 연애 횟수 통계를 보면 연애 경험이 있는 20대의 비율이 35.4%에 달합니다. 20대 3명 중 1명은 모태 솔로라는 건데요. 제가 좀 고백하자면 아직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대학생 때는 제 원하는 거 하겠다고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제 성장에 기여하는 일들만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역설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매번 자신의 연애는 후순위로 밀어두면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는 열광하는 청년들. 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결혼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것을 SNS 등에 공유했을 때 그 기대를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의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가잖아요. 미디어에 의해서 좀 과잉 연출된 그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 그게 실제 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각종 SNS에서 연애 또한 하나의 과시수단이 되어버리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 그렇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입장벽에 부딪혀버립니다. 미디어 등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뭐 인스타도 있고요. 뭐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이제 갖추고 이제 뭐 사람을 만나야 그 진정성을 받아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직업과 연봉 등 외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결혼정보 업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직업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물질적, 정서적, 시간적 여유를 갖춰야 누릴 수 있는 사치제가 되어버린 연애. 미래가 불안한 청춘들에게 연애는 더더욱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요즘 사는 게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는데 더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뭐 따로 거기에 남자친구한테 쏟을 시간이 게다가 각종 미디어 소셜 매체가 발전하면서 비대면 소통이 익숙한 세대들은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만남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막 폰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만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소개팅이라던가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것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광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과 소개팅 콘텐츠를 진행해보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너무 멋있어요. 네. 뵌 것 같지 왜? 아닌가? 뵌 것 같나요? 아니에요? 왜 저한테 아무것도 질문 안 해주세요? 말이 많죠. 전혀 아니에요.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게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 지역 대학교에서는 연애를 통해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는 교양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학생들은 남녀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가 하면 실전 데이트 매칭이 이루어지는 과제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이 수업은 수강자 그 학생들의 올바른 연애 가치관의 정립을 돕고 보다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기술 함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인에 대해서 관계 맺기 자체가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조금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다거나 뭐 수줍음을 많이 탄다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이 수업 자체가 토론이나 데이트 과제나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까 좀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타인과 대화를 많이 시도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연애로 발전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서울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동호회 같은 걸 해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여기 광주에서는 그런 모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소모임을 구하는 앱에 들어가 보니 광주 지역의 경우 운영되는 소모임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분야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남의 창구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에서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개최되자 1,000명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환경을 조성해 주었더니 현재까지 300여 쌍의 인연이 탄생했습니다.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분명히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조건에 있어서는 그냥 이성이면 된다. 그러니까 만나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소개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광주 동구에서는 청년 참여위원회 제안으로
20명의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반응 좋았던 이유는 일단은 관주도적이다 보니까 믿고 참여가 가능했었고요. 청년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고자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도 좀 딱딱한 그 뭐 손자리보다는 남녀 관계 같은 직장끼리 만나서 서로 직장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만남의 자리를 하려고 이제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이 밖에 부산 사하구에서는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열어 1인당 데이트 비용 50만 원을 지원하고 결혼까지 이루어질 경우 2천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어도 시작도 어렵고 만날 환경도 마땅치 않은 2030 세대들. 분명한 건 보다 다양한 지원과 사업이 절실하다는 건데요. 그 연애보다 너무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연애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일자리나 뭐 이렇게 고용 안정성, 뭐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좌절하며 결국 연애와 멀어지고 있는 2030 세대들. 지금이라도 이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과 함께 귀 기울이는 열린 자세를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